그리고 기억해. 자,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내 생에 가장 특별한 노래 베스트 3 직접 데니아 씨가 작성해 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내 생에 가장 특별한 노래 베스트 3 먼저 데니아 씨의 특별한 노래 3위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네. 이 노래를 왜 3위로 꼽아 주셨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태지 아이들 선배님들이 처음 데뷔를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는 되게 조용하고 나서지 못하고 반에서 발표 한번 못하고 되게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서태지 아이들 선배님의 나나라의 첫 방송을 TV에서 보고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과연 나도 이런 성격에 저렇게 무대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점점 가질 꿈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노래는 저에게는 뭐 최고의 노래죠. 그럼 데니아 씨 그 꿈을 이루려고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용기를 가지고 네. 내가 나 스스로 무대에 처음 오르는 게 언제예요? 뭐 G.O.D 이전이라도. 아, 무대예요? 예. 뭐 학교 뭐 학예회라든 뭐가 됐든 간에 남들 앞에서 뭔가를 한 기억. 학교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밖에서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그런 보통 끼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그 생각이 들고 아 나는 가수를 해야겠다는 꿈을 생기고 나자마자 좀 뭐랄까 춤추고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춤을 모르니까. 아 얘기하세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말씀하세요. 예예. 그래서 대성아 방송 중에 좀 더 전화할게. 미안. 미안해요. 예.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방송 예쁘리가 방송. 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처음 이제 그냥 춤을 많이 췄죠. 학교 복도 아니면 길거리에서. 네. 뭐 세준이 때문에 뭔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길거리에서 뭘 했다는 뭘 했어요. 네. 난 알아요. 자, 예. 자 2위입니다. 자, 내 생에 가장 특별한 노래 베스트 3. 2위. 거짓말. 네. G.O.D의 거짓말.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섯 남자가 부른 거짓말을 불러보세요 해가지고 잘가 이게 나오면 이제 좀 된 거고 I'm so sorry 말할러그가 나오면 이제 신세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빅뱅 지금 빅뱅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G.O.D의 인기에 비하면 약간 그래도 좀 G.O.D가 낫죠. 높지. 그러니까 G.O.D가 더 높지. G.O.D. 시옷받침. 지읒받침이 아니고 낫다고 시옷받침. 그렇죠 솔직히. 근데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좀 이 분위기가 달라서 빅뱅 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시고 그때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건 있네. 네. 일단 거짓말은 G.O.D가 처음 대상을 받았던 노래이기도 하고 저희가 처음 100만 장을 넘겼던 노래이기도 하고 이게 몇 집이에요? 3집이요. 3집. 네. 빅뱅은 100만 장 못 팔았잖아. 그때랑 지금 또 시대가 많이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때가 거의 G.O.D의 거의 피크였었던 것 같아요. 저 노래에 전지현 씨 목소리 나오는 거죠? 네, 싫어, 싫어. 싫어, 싫어. 그거 네. 나오는 거. 아, 그게 전지현 씨였어요? 네. 네. 누군 줄 알았어요? 난 개그맨인 줄 알았지. 정선이? 아, 그러니까 싫어, 싫어. 이게 약간의 좀 그 안 칼진 목소리가 필요했으니까. 그 전지현 씨예요. 전지현 씨. 네.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 네. 아니 이 노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통 사람들이 특히나 이별을 할 때 자기의 마음에 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서로 이제 상황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뭐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면에서는 겉으로 해줘야 하는 말 하고 또 그 코러스 형식으로 진짜 본심이 조금씩 나오는 이런 독특한 형식이 굉장히 절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뭔가 G.O.D의 팬덤이 거의 이제 그게 달아. 예, 그게 달았기 때문에. 이때 아마 처음 그 응원 구호도 나왔었고 노래하다가 뭐 G.O.D 짠 나왔었고 뭐 천의 얼굴 윤계상 뭐 이런 왜 또 윤계상이야? 마음에 안 있어 마음에 안 있어 마음에 안 있어 뭐 천의 미소 손호영 본인 건 뭐예요? 에? 본인 건 천 아 그 천상 래퍼 천상 래퍼 천상 래퍼 천상 래퍼 자기 건 안 하시고 이제 계상이 호영이 것만 해요. 네. 아직 상처가 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형이에요? 오영이에요. 오영인데? 오영이 더 삐지면 잘 삐지.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무튼 뭐 저 거짓말 앨범 안에 거의 전곡이 다 히트를 쳤잖아요. 거의 전곡이 어떤 노래가 있었죠? 촛불 하나 있었고.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이거. 하늘색 풍선. 네.
촛불 하나를 생각하니 또 예전에 G.O.D와 또 대결했던 생각이 나네요. 뭐. 제가 그 G.O.D하고 1호의 휴보극이었어요. 정말요? 내 생의 네. 봄날은하고 G.O.D 촛불 하나. 야, 나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하고 그거 네가 있어야 할 곳하고. 진짜? 아, 우리가 한 번 딱 이겼어. 한 번? 전 3주 연속 1위였어. 오, 진짜? 그때 아마 G.O.D가 우리를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는 뭐랄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안 써서 1위를 하고 그래. 저희는 네. 형님도 너무 좋아해서 네. 사실 저희는 1위 하면 되게 좋은데 네.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썼거든요. 그때 당시 너무 지쳐 있었어 G.O.D가. 너무 스케줄이 많아갖고요. G.O.D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우리도 하다 보면 막 무대에 네. 한 명 쓰러져도 막 실려 나가고 저 준이 형 어디서 나가고 네. 막 코피나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이러고 맨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등해도 축하해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 정도로 바쁘셔갖고 앵콜곡 안 해도 되니까. 네네. 자 야, 그러면 내 생에 가장 특별한 노래 베스트 3. 1위는 어머님께가 아닐까? 데니안 씨가 뽑은 베스트 1위 곡입니다. 짠! 야, 어머님께! 야. 이 노래는 1위니까 그 랩부분 조금 본인이 맡았던 거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래를 조금만 불러줘요. 아 제가요? 태준 씨가. 태준 씨가 노래를 좀 불러줘요. 그렇게 살아가고 제 랩 끝나면 죄송합니다. 랩 끝나면 딱 노래 나와. 네. 어머님 자전거 예, 예, 너는 예. 뭐 좀 알고 써! 나 얘가 하라고 해가지고 네. 랩부터 나온 거지. 네. 뭐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게 뭐 네, 그게 먼저잖아. 그게 먼저.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 속으로 하고 있어. 야, 애 형이 진짜 덥죠. 애 형이세요? 애 형 완전 애 형. 아 그래요? 아, 시끄러. 여 마이크 내리고 재채기. 마이크 내리고 재채기. 사람들을 제일 웃기네. 아 최고 맞아 최고. 아, 예, 다시 예. 예.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야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 아니야. 야 들어 내 말 좀 들어라. 엄마도 짜장면 돌린다. 네. 피디 돌린다. 네. 아 그래 오늘 정희한 씨 예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네. 끝내야 돼? 시간 짧다. 아쉬운데? 좀 아쉽지만은 하나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네. 그 어떤 그 자신의 그러십시다. 물어봅시다. 뭐 이상해? 이상해? 아니요 전 아니세요. 그 지금까지 음악 생활도 하면서 지금 방송 이제 뭐 DJ도 하고 뭐 여러 연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 있잖아. 너도 이제 세준한테 의존하는 거야? 나 지금 야야야 이거를 아무 생각이 안 나.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롤모델. 아 롤모델. 롤모델. 그걸 몰랐냐 인마. 야 그게 힘들면 멘토라고 하지. 요즘 유행하는 거. 그건 다른 얘기잖아. 데미안 씨의 멘토는 멘토하고 다른 얘기잖아. 다른 느낌. 그래? 난 같은 줄 알았지. 그래? 사람 불러야 돼? 사람 불러야 돼. 자, 롤모델. 롤모델. 나 롤모델. 롤모델이요? 꼭 그 알려진 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아, 국내 국외 롤모델은 샤니입니다, 샤니. 누구야? 샤이니? 샤니. 샤니가 누구야? 롤빵 롤모델 샤니. 삼립식품. 주경어려 파리바게뜨도 아니고 샤니. 아 가시는 거예요? 가래 멈춰. 아 저는 네. 사실 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제 가정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저의 작은 이모부가 계세요. 작은 이모부. 정말 특이하시다. 예예. 네. 예. 어떤 분이세요? 이모부가 네. 되게 가정이 헌신적인 분이시고 또 자기 가족밖에 모르시고 또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근데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옆에 아빠가 안 계셨었어요. 좀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작은 이모부를 보고 저는 거의 아빠라고 생각하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제가 나중에 40살, 50살이 됐을 때 우리 작은 이모부 같은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괜찮다. 뭐 능력 있으면 더 좋고 하지만 가정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해온 모든 데니안 씨의 어떤 활동 같은 게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한 네, 저희 가족들을 위하고 앞으로의 제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멋지다. 만나게 될 그 아내와 또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 정말 희소식이네요. 네. 네. 정말 희소식이네. 많이들 흔들렸겠어 지금. 보금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별 필요한 말씀하세요. 별이요? 네. 너 룰더 스카이 하냐? 예? 아, 나 진짜 아니야? 재밌는 거 거기서 별 얘기한 거잖아. 별 얘기. 집을 아름답게 꾸며드릴 수 있는 별을 드릴게요. 아, 게임이에요? 네네. 게임인데 이렇게 자기 성 만들고. 미리 이제 나의 미래 가정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네. 하죠, 그거. 아무튼, 예, 예. 네. 아무튼 뭐, 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끝에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별이죠. 예, 별. 앞으로도 우리에게 스타로 나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말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간 하나만 파도 그게 맞아.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욕심도 많으시고 재능도 많으시니까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감동시켜 주실 수 있는 데니안 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방송 같이 한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저 13년 만에 이런 방송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수많은 방송에서 이런 방송 처음이었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거 생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너무 편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기성이 형, 그다음에 세준이 형, 그다음에 네. 우리 재훈이 형님. 네, 이렇게 네. 오늘. 재훈이 형님. 야, 기성이 형, 세준이 형. 재훈이 형님. 생일은 형이야, 생일은. 아, 지금, 아, 예.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뵙겠습니다. 아, 예. 아니, 친해지면 제가 둘이 되게 잘 어울릴 스타일. 맞아요. 예.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잊지 못할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잊지 못할 방송인데 다시 나오고 싶지 않은 방송. 아니요, 다시 나오고 싶어요. 아, 진짜로요? 어, 진짜 얘기했어요. 네. 이야. 저희는 바로 섭외 들어갑니다. 네, 그럼 다음엔 계상 씨랑 같이. 계상이 연기 많이 늘었더라. 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꿈이 되게 컸어요. 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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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 씨가 더 잘해요, 근데. 아, 잘해요. 잘하죠, 당연히. 네. 이게 갈게요, 젊은 친구들이 사극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어디 있었어? 이 사진, 이거.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추모 사진 아니에요? 추모 사진. 네, 맞아요. 추모 너무 멋있어. 추모 사진. 오. 야. 와, 앞에 누구야? 손톱 되게 이쁘다. 이다혜 씨. 와. 이다혜 씨. 이다혜 이쁘다. 이다혜 씨 일단 좀 가. 네네. 자, 오늘 데니안 씨와 정말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야! 이 자식! 야, 네가 김은국 형님이냐? 시간이 아깝게 너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쉽고 성격상으로 사별했다 놈이네 이거. 와, 제 방송 13년 만에 최고의 클로징 멘트였어. 쓰레기 같은 제가 야, 지금 감기약을 먹었어요. 정치하네. 오늘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아쉽다고 아쉬울 정도로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우리 데니안 씨하고 너무 네. 짧은 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빨리 가라 그래. 터졌어. 네,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 지금 터져가지고. 자, 다음에 한번 다시 네. 모여서 우리 아까운 시간 네.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자. 네.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감사합니다. 대단수였습니다. 네,